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오늘 1월 30일 어,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 한해 우리에게 복음 치유와 24 제자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놀라운 그 이름 예수라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는 현장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 이 세상에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놀라운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그 이름 예수는 어떠한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동정녀의 마리아를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으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속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이름 믿고 주인 삼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인마누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지금도 어,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 그 최고의 축복을 허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실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흑암의 저주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 가운데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그 이름 예수를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여서 41장 말씀을 보시면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밀.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으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고 또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누리며 믿음을 믿음의 완주를 향해서 도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고 계시는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현장을 살아가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중요한 비밀을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 우리는 언제 넘어지고 또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의 현장을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움을 만날 때 자꾸 이 말씀과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고. 어, 되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현장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사탄이 왕노릇타는이 세상 가운데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속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왕노릇타는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사단이 우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꾸만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 사단은 모든 문화를 통하여 모든 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성공을 쫓게 만들고 그 성공으로 만족하게 하고 어, 그 성공으로 우리의 어, 삶의 그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이처럼 자꾸 육신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요. 자꾸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나는 실패한 것만 같고 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자꾸만 부족한 내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꾸만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야 할것 같은 모든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기준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확실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과 성공과는 비, 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항상 승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드리는 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어, 성경의 렘넌트 다니엘을 보게 되면 어, 그 삶이 그 현실이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을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 왕이 말한대로 하지 않으면 왕이 말한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말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두려운 상황 속에 다니엘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3, 8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왕이 정한 법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왕에게 잘 보여야 출세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우상 앞에 절하고 왕이 정한 음식을 먹으며 세상의 성공을 향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며 뜻을 정했습니다 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믿음과 중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것입니다 자 어떠한 고백을 이 다니엘이 드렸는가 하면 뜻을 정했다는 말 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확실하게 붙들고 계셨 시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노라라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막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인만왜의 축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도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 이렇게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우리가 많이 속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 연약한 내 모습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꾸 두려움에 빠지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 자꾸 안 되는 것만 같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 것만 같고 그래서 뭔가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속이는 말에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분명히 속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왜 속게 되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나를 보지 않고 자꾸 세상의 기준대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 가운데 절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속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보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사에서 어, 41장 9절 말씀 앞절 말씀에 보면 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아, 내가 너를 선택했더니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붙들고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세상의 기준으로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붙들고 계신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습과 세상의 환경 가운데 절대 속지 마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 씀하시면서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바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치유의 응답을 누리며 24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무능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완주를 향해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시고 만드시,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축복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또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될 응답은 어, 2사야서 4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인도하시고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가득하여서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재앙으로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장에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이 세상의 빛으로 삼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